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구 대선 과정에서 발견됐던 많은 불법 투표지들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국민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봉인지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한번 보시죠. 이제 보관함에 봉인을 한 건데 그 봉인지가 느슨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 봉인한다는 것은 밀착 부착을 해서 이건 아무나 쉽게 뗐다 붙였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예 떼기 쉽게 이렇게 느슨하게 붙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봉인지 관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봉인지를 붙일 때 봉인지를 이제 봉인지와 그 다음에 이 투표함 거기를 이제 묶어서 같이 이렇게 서명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참관인이. 그 말은 뭐냐면 봉인지를 뗐다가 다시 다른 걸로 갈아 끼우고 붙이지 못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인지와 그 바깥 에다가 참관인이 서명을 했더니 이것이 잘못된 거다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걸 지워내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아예 이걸 저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노원구 월계이동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사전투표 종료 뒤에 봉인지와 투표 봉인을 하는 과정에서 봉인지와 투표함을 겹쳐서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저지당하는 이런 사례들 또 지워지는 사례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 봉인 지 안에다만 서명을 하게 되면 이 봉인지를 띄어서 조작을 했다가 다시 이걸 붙여도 티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관인이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봉인지와 투표함 사이에다가 서명을 한 것인데 그걸 제지하거나 지워버리거나 이를 못하게 한 것이죠. 그 의도가 불순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런 식으로 본래 이제 간인이라는 것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간인은 이제 서로 서류와 서류 사이 또 서류와 물건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간인인데 이 참관인이 마침 이 간인을 했는데 그거 안 된다고 이제 저지를 한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불순한 의도가 표출된 이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투표가 종료된 뒤에 봉인지 밖으로 투표함과 겹쳐서 서명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함에 서명되어 있는 부분을 손톱으로 긁어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겹쳐서 확인 서명을 한 거 이것은 이제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나중에 못된 짓을 할 때 그것을 이제 감추기 위한 이런 일입니다. 이거 다 지워버리고 없으면 그냥 이 안에만 있으면 뗐다 붙였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참관인들의 노력을 저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진해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봉인한 거하고 이거는 이제 2월 28일 날 이게 봉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진 찍은 거하고 그 다음에 3월 3일 59분 이건 이제 투표하기 시작하기 전에 봉인한 것인데 너무 모양이 다르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뭘 손을 댔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경위를 좀 들어보니까 진해시 선관위 투표지 보관소 문에 봉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봉인지를 3월 4일 새벽에 확인하러 갔더니 봉인지가 교체된 정황이 이렇게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인지의 위치도 다르고 봉인지의 위치도 다르지 않습니까? 서명도 다르다. 네, 요 서명도 지금 달리돼 있죠. 똑같다고 말하기 어렵죠. 이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 오셨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영상 하나만 보시죠. 이거는 개표하면서 지금 봉인지가 안 붙어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여기를 저 봉인지가 붙어가지고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밑에는 봉인지가 붙어 있는데 위에는 봉인지가 안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실수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 참관인이 다 있었거든요. 참관인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참관인들이 있었는데 그 참관인들이 자기들의 가장 첫 번째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투표함 보관할 때 아까 말씀드린 봉인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거 하러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몇 사람들의 참관인이 같이 보고 참관을 했는데도 이런 봉인지가 없다. 이건 뭘 말할까요? 그 참관인들이 보지 않는 사이에 이런 투표함을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한 사람이 실수
이게 뭐한 사람이 실수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면 모르되 여러 사람이 참관해가지고 같이 보는 과정에서 저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봉인지가 안 붙어 있는 거, 이런 봉인지가 안 붙어 있는 이런 투표함들이 세종시에서도 나오고 또 인천시 계양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이제 요거는 투표를 마치고 투표 참관인이 서명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서명과 이 서명이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옥순, 이게 본래 처음에 투표하고 나서 투표관리관이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개표 때 투표함 위에 부착되어 있는 봉인지 위에 서명을 보니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거 뭘 말할까요? 이 투표함에, 보관함에 손을 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들을 국민 여러분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통동구 투표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것도 철저하게 밝혀서 그 책임자를 누가 중간에 이 봉인지를 바꿨는가, 서명까지 바꾸고 이름까지 따로 한 것은 정말 교활한 위변자가 아닙니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수시 돌산읍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투표 참관인의 서명이 없는, 그렇죠? 투표 참관인의 서명이 없는 봉인지가 부착된 투표함입니다. 이 봉인지는 봉인지인데 참관인의 서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붙였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봉인지면 봉인지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이것이 검증된 봉인지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참관인의 서명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자료들은 주로 이제 부방대원들이 보내온 자료들입니다. 그런 것의 일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단 한 건이 있었어도 그 선거에 유효성을 둬야 되는 이런 중대 사안입니다. 투표함,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에 손을 댔다. 이거 뭘 말할까요 도대체?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에 손을 댔다. 이동하기 위해서 손을 댔겠습니까? 아니면 뭐 중간에 멀쩡했던 봉인지가 망가져가지고 붙였겠습니까? 결국은 봉인지를 뜯어내고 안에 있는 투표 용지에 손을 댔다는 이런 아주 강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 지문들도 다 감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손댔나, 또 주변에 있는 이 보안소에 뿐만 아니라 조사를 하면 범인이 잡힙니다. 불법 행위를 한 범인은 반드시 붙잡히는 그런 사회가 법치 국가 사회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지금 이런 봉인지가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봉인지 손댄 흔적들, 이거를 과연 우리가 그대로 묵인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러 안 보려는 사람은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요. 또 못 본 사람들도 이해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거, 또 이렇게 한가에 떠도는 거, 이 정부가 거짓말로 속이는 거, 이 말에 쉽게 넘어가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캠프에 마련되어 있는 4.15 부정선거 팩트 전시회를 한번 보신 분들은, 들러보신 분들은 뭐 거의 99%가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난 3구 대선에서도 이해 못지않은 이런 많은 부정행위들이, 불법 부정행위들이 나타났습니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난 4.15와는 달리 이번 3구에서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4.15 때 우리 많은 우파 동지들이 부정선거 사실을 알렸기 때문이고, 또 거기서 이제 각성된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에 좀 더 예민하게 보셨던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방대 대원들,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 그 현장에서 이런 불법 투표 현상들을 계속 감시하고 찾아냈습니다. 그 공입니다. 부방대원들의 공. 저는 정말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튜브가 이것을 또 열심히 퍼날라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제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에 다 얘기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캠프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틈나는 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감시 활동을 하셨던 분이나 또는 투 개표를 했던 일반 시민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난 3구 대선에서 일어났던 불법 또는 부적절한 일들에 대해서 목도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검증을 잘 한 뒤에 국민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틀입니다. 이 정권은 부정선거가 습관화돼 있습니다. 출범할 때 드루킹 사건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 이게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울산시장 선거에 있어서도 청와대 간부들이 다 나서가지고 부정선거를 핵제했습니다. 4.15 부정선거였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런 전시회까지 열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으려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이에서도 또 많은 부정선거 흔적들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뭐 도모한 것이 아니라 증거로 잡혔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 여러분과 또 부방대원들 유튜버들이 힘을 합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로 결과적으로는 정권 교체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의 반복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6월 1일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부정선거를 도모하는 자들은 벌써부터 이 지방선거를 불법으로 이겨내기 위한 선거 공작에 나섰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부정선거 막아내고 선거 정의 지켜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악이네 괴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네 오만한 자리 안 싸울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그만해 그만해 부정선거 부정선거는 이제 그만 국민들 조금씩 눈치채자